안녕하세요, Y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샘 키친바흐 500 시리즈 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5분 있는데 그 장이 한6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600짜리가 4개,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는 600보다는 조금 크니까 한 700에서 800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기둥도 얘 장이랑 비슷하니까 한6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한 600, 한 6000, 6000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옵셋 툴을 이용해서 200, 그리고 플로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월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얘는 그룹으로 묶고, 푸시풀로 뭐한 2700만큼, 얘도 그룹으로 묶고, 얘는 월 플로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 기둥이 한6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얘도 편의상 그냥 벽으로 묶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1600 정도, 얘가 한800 정도 해서 얘한1600 정도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2400, 이통 하나하나 그려서 넣어주면 좋겠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전체 박스를 만들고 문짝만 만들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600만큼 되겠죠? 꼭지점에서 꼭지. 얘를 여기서 이만큼을 아예 그려주죠. 그리고 그룹으로 묶고, 한 높이는 한 2200. 2200하고, 얘는 퍼니처 1번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걸레받이 이 부분이 있죠. 한 대부분 바닥에서 뭐한100 정도, 한120 정도 될 텐데, 한100 정도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뭐 들어가는 거는 50mm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을 달아야 되니까 한 18mm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600만큼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컴포넌트로 하나 묶어주시고, 푸시풀로 18mm, 얘가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한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900, 900에서 한1000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러면 한 900이라 하고, 여기에서는 800. 그리고 얘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우측 마우스 메이크 유니크. 그리고 여기에서 요 높이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600 정도로 일단 잡아둘게요. 그리고 푸시풀을 이용해서 여기만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가 지금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겠지만은 뭐한1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카피를 해서 여기다 하고, 우측 마우스 메이크 유니크. 한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얘도 카피.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F1의 도어. 얘도 make unique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를 또 복사를 할게요. 사이즈가 여기서 여기가 650이니까 325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얘도 카피 이렇게 하면 얼추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슬라이딩 도어. 슬라이딩 도어는 여기서 여기가 1600이니까 한 800 정도 되겠죠. 그러면 800 여기에서 여기 얘네는 그냥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푸시풀로 18mm. 그리고 하나를 더 복사를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복사를 하고 그리고 슬라이딩이니까 요만큼 떨어지겠네요. 그냥 거의 뭐 일단은 그냥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손잡이 부분이 있는데 뭐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라운드 처리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저희는 그냥 그리기 편하게 여기서 한 10mm만큼 이렇게 반원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툴을 이용해서 얘네는 삭제, 얘네는 그룹으로 묶고 하나를 더 만들어 줄까요? 이게 계속 태그가 만들어질수록 F1의 가구의 핸들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얘는 좀 겹쳐줘야 되니까 20mm만큼 얘도 마찬가지 한 20mm 정도만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ove Tool을 이용해서 여기 하나 복사 그리고 여기 복사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를 구멍을 내줘야 되니까 이 편집 모드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꼭지에서 꼭지 해주시고 옵셋으로 18mm만큼 그리고 얘는 푸시풀을 이용해서 그냥 뚫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네요. 얘는 끝났고 이제 아일랜드 식탁을 그릴게요. 아일랜드는 한 작업 공간이 한 1m 정도는 뭐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여기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1200에 뭐 한 24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의자 하나 앉는 그 공간 확보되는 자리가 한 500에서 600 정도 확보를 해줘야지만 이 사람의 간섭이 없이 좀 편하게 앉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거보다 더 커야 되겠지, 크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 의자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여기는 1200이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도 뭐한6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600한 미만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그냥 그 합판 사이즈 1200에 2400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한1200 정도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2400 콤마 한1200 정도, 요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그룹으로 묶고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아일랜드 뭐 테이블이다. 그리고 얘를 대문자로 써줄까요? 그리고 높이는 조리를 해야 되니까 한900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상판이 한 50mm 정도 되니까 한 850만큼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상판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죠. 높이는 50mm.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마블 이렇게 주고 상판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한1000 그냥 600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600으로 잡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600으로 잡고, 그리고 깊이는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400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레바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무브 툴을 이용해서 카피를 해주시는 거죠. 100만큼. 그리고 여기에서 한 50mm만큼만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제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문짝이 붙으니까 여기에서 한 20mm 정도씩을 안으로 넣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문짝 한 18mm.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 쪽도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짝을 그려야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뭐한600한450 콤마 600짜리 그냥 이거는 임시로 그리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린 다음에 이 스트레치 바이 에리어로 이제 늘리고 줄이고 할 겁니다. 한 6, 450에 6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높이는 13mm만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으니까 옵셋으로 한 10mm만큼. 그리고 여기서
10mm만큼 더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올려줄게요. 올려주면 안되겠네요. 얘가 사선으로 되어있네요. 다시 옵셋으로 그냥 10mm만큼 하고, 이 상태에서 무브 툴을 이용해서 키보드 방향키 위로 되어있는 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윗방향으로 5mm만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옵셋으로 한 50mm만큼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왔네요. 다시 여기서 옵셋으로 10mm만큼 해주시고, 여기에서 다시 10mm만큼 더 가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무브 툴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 방향키 아래로 한 5mm 하면 요렇게 하면 안되겠네. 얘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얘를 아래로 5mm만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옵셋으로 한 10mm만큼 다시 여기서 옵셋으로 10mm만큼 간 다음에 여기서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만큼 해주면 얼추 비슷하게 됐습니다. 얘가 조금 더 여기 보면 각이 더 완만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한 20mm를 주고 이런 식으로 주면 비슷하게 됐습니다. 얘는 일단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그룹으로 묶고,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를 그려야 되겠죠. 손잡이는 뭐 대략 이 사이즈가 한 150 정도 되지 않을까. 150에 뭐 한 30 150, 한 30 정도 이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0mm만큼 여기서도 10mm, 이쪽에서도 10mm, 여기서도 10mm. 이렇게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푸시풀로 내려주면 이런 손잡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얘도 일단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태그, 얘는 도어. 도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핸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를 선택을 해서 핸들, 그리고 얘 선택해서 도어. 그리고 얘를 회전 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뭐 여기서 센터하고 여기 중심하고 이런 거는 뭐 또 하나 해줄까요? 그냥 이 정도면은 얼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설치를 해주면 되겠죠. 무브 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하고, 얘는 컴포넌트로 다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로 묶고, 우선은 여기 선 정리를 좀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요런데 이 상태에서 얘를 중심을 잡아서 얘 중심에다가 요렇게 두면 되겠죠. 그리고 이 편집 모드 안에 들어오셔서 스트레치 바이 에리어로 여기를 이만큼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서 얘로 이렇게 늘리면 되겠죠. 여기 반대도 마찬가지 잡아서 여기에서 이만큼 늘리면 되고, 그리고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여기에도 이제 붙어야 되는 거죠. 얘가 여기에 딱 붙지를 않았네요. 다시 스트레치 바이 에리어 이만큼을 잡고 여기에서 이만큼, 네. 다시 여기에서 이만큼을 잡고 예, 이제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을 잡아서 위로 꼭지까지 얘를 여기에다가 올리고 이 밑을 밑에를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네. 그리고 얘는 그대로 카피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옆에도 지금 붙잖아요. 다시 얘를 카피를 하고 그룹 안에 들어가셔서 얘는 make unique 하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make unique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해서 우선은 EP 개념이니까 얘가 이 부분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얘가 이 여기까지 나온 건지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네요. 우선은 그냥 편의상 여기에서 그냥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무브 툴을 이용해서 여기 꼭지
여기만큼만 늘려주면 되겠죠. 다시 편집 모드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스트레치 바이 에리어로 잡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 여기까지 해주면 되고, 얘는 카피를 해서 반대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비슷하게 됐죠. 그리고 이 안에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는 컴포넌트. 98mm 해주시고, 얘가 도어. 또 하나 카피를 해줘야 되겠죠. 꼭지에서 여기 꼭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안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은 그냥 아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얘를 카피 곱하기 3. 얘네는 불필요하니까 삭제. 요 사이즈만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얘도 메이크 유니크 해주시고, 꼭지에서 여기 꼭지 푸시풀로 이만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하면 얘가 딱 맞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셋 툴을 이용해서 2mm만큼 주신 다음에 여기서 푸시풀을 이용해서 여기 꼭지까지 이렇게 하면 아마 뒤가 뚫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옵셋 툴을 이용해서 한 2mm만큼 푸시풀을 이용해서 여기 하고, 라인으로 얘를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옵셋 툴을 여기서 2mm만큼 푸시풀로 해주시고, 라인을 그러면 얘두 개는 완성이 됐고, 얘도 해주면 되겠네요. 2mm 푸시풀을 이용해서 여기 꼭지까지 해주시고, 라인으로 여기까지. 그러면 아일랜드 식탁이 완성이 됐습니다. 거의 똑같죠?
그리고 일단은 다시 한번 켜볼게요. 그리고 지금 또요 장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높이는 거의 얘도 900일 것 같습니다. 900이고, 뭐 밑에서 100 떨어지면 얘네 장이 뭐 저기 정도 되는 거죠. 한400 정도. 그리고 얘네는 장이 600장 정도 되고,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얘네를 안 했네요. 옵셋으로. 일단은 얘도 옵셋 툴을 이용해서 2mm만큼 푸시풀로 밀어주고, 라인으로 한번 그려주고. 스케치업은 계속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때론 좀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옵셋. 라인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손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얘를 한 25mm, 25mm 정도 이렇게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옵셋 툴로 2mm만큼 푸시풀로 밀어주시고, 라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푸시풀로 밀었을 때 여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면이 날라갔죠. 요것 때문에 선을 하나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도 됐고, 문을 열고 닫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도 마찬가지. 뭐 여기서 이거는 꼭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얘를 그려야 되는데요. 우선 얘네는 어떤 형태는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그냥 그리면 되겠네요. 지금 보면은 이 창문 있는 게한 1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아일랜드 식탁 거의 끝나는 부분, 요 부분부터 해서 여기에 여백이 있는데 얘를 한 20cm 정도? 200. 그리고 이 장이 한400 정도 되지 않을까. 느낌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니까 한 1600. 여기서 한1600 정도. 그리고 여기서 200.
뭐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뭐가 이렇게 겹쳐졌나요? 아, 카피가 됐었나 보네요. 여기서 뭐한2200 정도. 이렇게 뭐 뚫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한 1500 정도. 이렇게 뚫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바닥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내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장을 짜야 되는데 우선은 아, 다 지워버렸네요. 여기서 한 200 정도 됐고, 그래서 여기서 한 1600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장 깊이가 얘를 한 그냥 200으로 본다 하면 얘는 한4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한400 정도 400 정도 해주시고, 여기서 장을 그리면 되겠죠. 지금 이게 원목 상판인지 아니면은 대리석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리석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께는 좀 다르지만 얘도 그냥 50mm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한 85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여기에서 50mm.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얘는 아일랜드 2번이라고 지정을 해주죠. 아일랜드 2번. 그리고 예창 장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EP가 붙었네요. EP가 붙었으니까 여기에서 한 18mm,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18mm, 그리고 벌레바지를 한 100 정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50mm만큼만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달아야 되니까 18mm만큼 이렇게 하면 형태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도어
얘를 카피를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도어랑 도어 핸들 카피를 해주고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얘를 2번 도어 2번 해주시면 되고 얘도 그냥 따로따로 아예 그냥 개별로 만들어주죠 뭐. 여기 보시면은 카피를 해서 도어 핸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일단 숨겨주시고 여기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카피를 해주시고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예 이만큼 그리고 다시 이 두 개를 복사 선택을 해주시고 스케일 툴을 예 이만큼 늘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 얘를 갖고 와서 회전 툴로 회전을 하고요. 일단은 여기 미들 포인트를 찍고 여기 찍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시 여기서 스트레치 바이 에리어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만큼 여기에서 이만큼 반대도 마찬가지 아 여기까지 해줘야 되겠네요. 반대도 마찬가지 이동을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예 얘는 지금 컴포넌트로 묶어주고요. 얘도 컴포넌트로 하고 얘네 두 개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고 그런 다음에 카피를 하면 되겠죠. 붙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하고 여기 꼭지에서 꼭지까지 이렇게 하면 얘가 완성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옵셋을 이용해서
2mm만큼. 그러면 뒤가 날아가니까 라인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이렇게 돌려서 보죠. 그리고 얘 장인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양 옆이랑 위에 잎이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200만큼 200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높이는 한 1600 1200 정도 1200 정도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푸시풀을 이용해서 이만큼 올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셋 툴을 이용해서 18mm만큼, 그리고 여기서 일단 얘는 그냥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채로 뚫어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 거를 이제 그려야 되겠죠. 지금 안에가 요런 박스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런 애가 네 개가 들어가고, 얘네를 이렇게 불필요한 애들은 삭제. 그럼 얘 하나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린. 그리고 예. 여기에서 속이 보여야 되겠죠. 얘는 박스 형태로 짜야 되니까 여기서 다시 옵셋으로 18mm만큼 해주시고, 뒤는 한 190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문짝을 달아야 되니까 문이 한 18mm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얘랑 거의 뭐 비슷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그냥 그려주도록 할게요. 따로 그냥 얘를 컴포넌트로 묶고 한 18mm 정도. 그리고 옵셋을 이용해서 뭐 한 10mm만큼, 18mm 말고 13mm로 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옵셋으로 10mm만큼. 그리고 다시 옵셋으로 10mm만큼. 이 상태에서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쪽 방향으로 한 5mm만큼 해주시고, 다시 옵셋 툴로 한 50mm는 좀 너무 크니까 얘는 40mm로 예.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셋을 다시 10mm 주고, 여기서 옵셋을 10mm, 무브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한 5mm
이쪽에서 뭐 한 5mm 주고 그 다음에 푸시풀로 이런 식으로 뭐 뚫어주면 되겠죠. 얘가 좀 더 두껍게 되긴 했는데 그거는 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일랜드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도어 하시고 얘랑 얘는 장으로 그냥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된 거죠. 이 안에다가 선반도 좀 넣어줘야 되겠네요. 선반을 10mm 해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그냥 선반으로 묶고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조금 걸리긴 하는데 얘로 한 20mm만큼만 이렇게 해주는 게 한결 낫네요. 그리고 아까 핸들을 만들어 준 것 같은데 그냥 얘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배치를 하면 되겠죠. 배치를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네는 삭제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이 밑에가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얘를 한번 세워볼까요? 거의 뭐 비슷하게 그려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뭐 기구들 집어넣고 그리고 렌더링까지 하는 거 다음 시간에 이제 해볼 거고요. 이게 설명을 하면서 하려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원래 계획은 이걸 그리고 이 기구들 놓고 렌더링까지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 부분은 요 문짝 만드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무브 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거는 이제 없으니까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